너도 이제 어른이 돼야지. 어? 너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?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네 마음대로,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. 네. 그래서 뭐 하는데, 아이고 큰일 났네. 연습하셨죠? 그러더라고. 안혜성 씨 연습하셨죠? 네. 당연하죠. 3개월 동안 이것만 봤습니다. 네. 너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큰일 났다고 이거. 그래서 고민을 많이 그래갖고 열몇 테이크도 가고 이러는데, 아유 그냥 그만 찍자 그러시더라고. 네.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막 어디 구멍을 찾아야 되는지 너무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. 아 이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. 네. 그것도 이제 3개월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못 알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게 너무 여기에 집중했거든요. 정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깨져버리니까 아 잘못했구나. 순간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아니었구나. 정말 잘못했다. 맞아 이거였지. 그리고 나서 따로 그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아, 네.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갔어요 진짜로.